있어. 죽지 않아. 좋은 기회야. 뭐? 너는 배우한테 절대 도움이 되질 않아. 이 싸움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대협이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좋아. 계속해. 결국 네가 택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반장님. 백반장님 내 얘기 들립니까? 소용없다.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 괜한 헛수고 하지 마라. 반장님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부탁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귀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건 백반장님답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잘난 척이다. 나를 정말 참을 수 없게 하는 게 뭔지 아나? 내가 십수년간 노력해서 쌓아올린 이 자리를 너희들은 단지 경찰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도한테서 한순간에 차지한다는 거야. 그런 자들이 가진 위선, 거만, 허세를 난 수도 없이 보았어. 그리고 상명하복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복종해야 했지. 그런데 나를 더욱 화나게 하는 건 그늘에서 노력하는 나보다 그런 자들이 항상 운이 더 따라준다는 거지. 세상 그것도 인정해줘.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아니야! 이젠 다 필요 없다. 내가 다 뒤집어 버린다. 반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 뒤집어 버리시라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난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장님이 말하는 지독히도 운이 좋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군대도 잃었고 경찰도 그만뒀어요. 하지만 반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가족이 있고 경찰이라는 직업이 있고 동료도 있어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반장님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 반장님, 반장으로 인정해 주는 건가? 전에
뭐야? 무슨 소리야? 누가 오밤중에 귀신 혹하는 소리를 내고 그래? 관장님한테 계속 전화를 드렸었는데 아무도 받질 않았어요. 해도 받지 않을게요. 사실은 나 허리병